사건과 오늘 또 발생한 공군 이중사 훔친 사건 2차 가해자 사망 관련한 원내 논평하겠습니다. 청년대 집단 감염 사태 국정조사로 명령 백백히 발표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청해군의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국방위를 열어 석 장관을 상대로 청해군의 집단 감염 사태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아련만 여명 작전의 신화를 창조한 청해군대가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 장병의 90%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전투 불능 상태로 귀국했고 어제 확진자가 1명 늘어 총 272명이 확진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했던 사실을 뒤돌아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사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국방부는 아니란 판단과 늦자 부실 대응으로 화를 자초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영만리로 파병된 장병들에게 단 한 개의 백신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별력이 종합한 타원 키트 대신 항체 키트만 실어보냈습니다. 그저 무사 귀환의 노행만 바랬던 것입니다. 청와대는 언제나 그랬듯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SNS로 단속, 책임, 대책, 상무 없는 맹탕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핑계로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수사권의 책임을 피했습니다. 오히려 오아시스 작전이라 자랑한 후송비 급파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였다며 문기어천가를 부르기 바빴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통일의 메아리가 우리 군의 부실한 대응과 방심 탓에 사태가 악화되었다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부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이 청해 부대원들의 헌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존심까지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국방부가 감찰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셀프 조사는 보나마나 꼬리 자르기, 제식구 감싸기, 손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청해부대가 왜 나라 없는 부대처럼 방치가 됐는지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 여당의 즉각적인 협조를 요구합니다. 또한 부대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논평하겠습니다. 공군 이중사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돼 수감 중이던 노상사가 사망했습니다. 어제 25일 오후 2시 55분경 국방부 국무지원단 군사경찰대 미결 수송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수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고 이중사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의 조직적 은폐와 회유, 2차 가해 및 부실 수사로 철저히 고립됐고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피의자의 사망을 핑계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군의 기강 행위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 수뇌부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청해군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초래하더니 이제는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반복되는 기강 행위, 이는 곧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그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